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들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규제 완화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과 상반되는 행보인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정이 됐습니까? 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의 54개의 아파트 단지와 성수동 정비구역까지 총 4개 구역입니다. 압구정이 24개 단지로 가장 많고 여의도의 16개 단지, 목동이 14개 단지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고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최근 집값이 상당히 들썩거린 지역이긴 한데요. 오세훈 시장이 또 평소 발언과는 다른 행보이지 않습니까?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건축에 따라오는 부작용, 그러니까 집값 급등을 묻고 사업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실제 서울시는 어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안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오 시장 역시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안전진단 기준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구조안전성 기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대통령님께도 꼭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시장이 오늘 취임사에서도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이 주택정책 공급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 뭐 말하자면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행보에 실효성을 놓고는 의문이 많습니다. 지난해 현대 GBC 건립 등을 둘러싸고 강남 일대의 가격 상승이 시작되자 국토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지만 결국 풍선 효과만 나왔거든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빠르게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